완자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자탕에서는 먼저 고기 육수를 끓여 주셔야 됩니다. 고기가 두 종류로 나오는데 하나는 사태, 하나는 살코기로 나옵니다. 사태가 육수 끓이는 고기입니다. 고기는 핏물이 많으면 핏물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기름이 많다면 기름기를 제거하고 육수를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육수에 파와 마늘을 넣어주는데 시험 볼 때 마늘과 대파는 양이 넉넉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대파만을 넣고 나머지는 다지는 용도로 남겨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 제출량은 200ml입니다. 여유있게 2컵에서 3컵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잠기는 물 넣어주시고요. 찬물부터 고기를 넣어줘야 육수가 국물이 진하게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육수는 고기를 찬물부터 편육은 고기를 뜨거운 물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뚜껑은 열고 끓이셔야 냄새 날아가겠죠? 자, 육수 끓이는 동안 다른 재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늘 다져주시고요. 그리고 두부 으깨겠습니다. 두부는 두부 껍데기 부분은 잘 안 으깨짐으로 많다면 조금 정리를 해서 버려주시고요. 자, 두부는 면보로 꾹 짜서 수분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칼면으로 이렇게 으깨주도록 합니다. 칼을 위에 손을 올려놓고 한쪽 방향으로 밀어주셔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금방 으깨집니다. 자, 이렇게 으깨면서 두부를 보세요. 거친가 부드러운가? 아직 거칠어요. 요거를 한 5번 정도는 해줘야지 고와지는 것 같아요. 자, 두부 다지는 게 아니라 두부는 으깨는 겁니다. 자, 고기는 그냥 이렇게 편 썰고 채 써셔도 되고요. 아니면 포를 떠서 얇게 만드신 다음에 다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곱게만 다지면 돼요. 자, 이렇게 편 썰은 고기를 모두 채 썰어줍니다. 자, 옆에 육수 끓이면서 고기 다지고 있죠? 그러니까 하면서 동시 작업하셔야 됩니다. 하나 끝나고 하나 하시면은 그때는 이미 시험 끝났습니다. 예, 시간 늦으니까 옆에다 육수를 올려놓든가 아니면 편육을 삶든가 데치든가 뭔가를 하면서 작업을 해주세요. 자, 채 썰고 모아서 다져주세요. 잘게, 요것도 작게 해주셔야지 다지는 게 빨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날로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잡고 어떻게든 잡아주시고 뒤에 힘을 실어서 뒷날로 왔다 갔다 다져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동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앞에 잡고 다져주세요. 자, 이렇게 고기를 다지고 있는데 육수가 끓고 있습니다. 그럼 육수는 불을 중간불로 줄이고 거품 제거를 합니다. 자, 다음 과정 이렇게 넘어갈 때 도마가 지저분하다면 한번 정리하고 가시고요. 자, 거품 제거 해두었습니다. 자, 곱게 다져주셔야 완자가 깨지지 않고 금세 잘 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날로 칼이 잘 들어야 되겠죠. 네, 시험장에 당연히 본인 칼, 잘 드는 칼 가져가셔야 됩니다. 힘줄 있으면 골라주세요. 이렇게 다지다가 아까 두부 으깬 것처럼 이렇게 끊어서 갖고 와보세요. 대롱대롱 매달려 오는 게 많다면 제대로 못 다진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져주시고 그 다음에 잘 끊어진다면 이제 그만 다지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기와 두부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3, 두부가 1의 비율로 3:1로 넣어줍니다. 두부는 고기 양을 보고요. 3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고기와 두부는 3:1로 섞어주시고 이제 양념을 넣어주는데 양념은 소금, 설탕, 파마늘, 후깨참입니다. 소금은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깎아서 작은 술이고요. 두 손가락으로 꼬집은 양만큼 설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는 부셔서 넣어주셔야 훨씬 더 고소하고 그 다음 후추 그리고 파마늘 그 다음에 참기름입니다.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면 질어지니까 소금 넣는 것처럼 소량만 넣어주시고 파마늘이요. 자, 그래서 소설 파마 후깨창 여기에 간장 절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고기랑 두부랑 섞이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섞어서 두부 고기 잘 섞일 수 있게, 예, 두부 덩어리 없도록 자 섞어주세요. 사람은 손이 여기 안쪽에 열이 많아요. 그래서 손등 이용해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고기가 갈변되지 않고 냄새도 안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잘 섞였네요. 자, 그럼 치대는 과정을 또 잘 하셔야 돼요. 손에 이렇게 던지는 거. 자, 이렇게 손에 던져주시거나 그릇에 이렇게 던져주시거나 그래서 겉면이 매끈해질 때까지 공기가 빠질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자탕은 3cm 6개 나오면 됩니다. 동일한 크기로 6등분을 만들어 보시거나 아니면은 고기가 충분하다면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씩 떼면서 3cm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익으면 약간 커지기 때문에 한 2.5cm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게 굴려줍니다. 이제 육수가 다 되어서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는 약 10분 정도 끓이고요. 채 놓으시고 그 다음에 면포를 이렇게 위에다 깔아주세요. 그래야지 고기 핏물 지저분한 것까지 거를 수가 있습니다. 육수 올려놓고 마냥 고기 하다가 국물이 많이 줄 수도 있으니까 중간에 체크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자, 육수에서 풀고 남은 고기나 파마늘은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자탕에서는 소금과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줍니다. 저는 소금을 반 작은술, 국간장은 한 작은술 정도 넣어서 예, 색깔과 간을 맞췄습니다. 보리차보다 약간 연한 색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 이제 지단, 흰자, 노른자 분리해주시고 소금을 약간씩 넣어서 지그재그로 덩어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수저로 지그재그로 풀어주면 기포가 조금 덜 생깁니다. 젓가락으로 푸셔도 됩니다. 기포가 생기면 기포 제거해 주시고요. 알끈 있으면 알끈 제거해 주시고 자, 완자탕에서는 계란이 한 개가 지급이 됩니다. 그럼 이 계란 하나로 지단을 부치고 남겨서 완자 굴리는 데 쓰셔야 됩니다. 같이 써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달걀 지단은 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조금 넣어주시고 기름을 넣고 또 달궈줍니다. 그 다음에 달걀 지단이 잘 나오는 방법은 약한 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이 많지 않게 코팅이 잘 된 후라이팬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완자탕에서는 계란 마른 목걸로 두 개씩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 수저 정도면 괜찮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자, 노른자. 자, 지금 분량도 충분히 많이 나오는 양입니다. 자, 노른자가 먼저 익어서 뒤집고요. 흰자 뒤집고. 달걀지단은 약불로 하다가도 중간에 불을 꺼주시면서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지단은 기름기 빠지도록 키친타올 위에 올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잠시만 불을 끄겠습니다. 자, 이제 완자. 자, 완자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줄게요. 혹시나 밀가루를 많이 넣었다면 채 쳐주시면 되고요. 한 큰술도 안 들어갑니다. 한 반 큰술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굴리면은 완자가 동그랗게 굴러가는데 만약에 질다면 안 굴러갈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동그랗게 모양 만들어주시고 자, 밀가루에서 저절로 완자가 이렇게 굴러다니죠? 덩어리가 많으면 이렇게 살살 털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계란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른자가 혹시 부족하면 흰자를 조금 섞어 쓰셔도 되는데 노른자만으로 하시는 게 색깔이 이뻐요. 노른자만 굴리면 사실 잘 안 굴러가요. 이거는 수저나 젓가락 이용하셔서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묻혀주세요. 조금 덜 묻어도 괜찮아요. 후라이팬에서 굴리면서 이 밀가루만 있는 부분도 계란으로 싹 덮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단만 했었죠? 방금 코팅한 팬이죠? 네. 계란 올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 끈 상태에서 완자를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팬이 지금 안 뜨거워요. 자, 안 뜨거울 때는 센 불로 5초만 달궈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달궈졌다면 들고 처음에 세게 동그랗게 큰 원을 굴리면서 예, 완자를 익혀줍니다. 시험장 대부분 가스레인지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하시면은 삐 소리가 나요. 그렇다고 이렇게 붙여서 할 순 없어요. 네, 들고 중간중간 눌러주시면서 해주시고 자, 이런 소리가 나죠. 자, 그래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중간에를 눌러서 사용하시면 소리가 안 날 겁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센 불로 5초 달구고 막 굴렸죠. 계란물이 떨어지는 것 같더니 완자가 다 그 계란을 다시 먹었습니다. 자, 이제는 중간 불로 완자 익을 때까지 대략 5분 정도 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자탕에서 완자는 처음에 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에 큰 원으로 완자 모양을 딱 잡아주셔야 이제 중간부터는 편해져요. 잘 살만 굴려도 다 익고 알아서 굴러다녀요. 자, 너무 세게 굴리면 완자가 깨질 수도 있고요. 고기가 제대로 안 다져졌거나 안 치대졌으면 가운데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간불로 완자를 익혀줍니다. 후라이팬에서 80%, 육수에서 20%를 마저 익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분 정도 굴리고 나면 완자가 단단해지면서요, 겉에 핏기도 없어져요. 자, 이러면은 키친타올에 완자를 꺼내놓도록 합니다. 그냥 놓게 되면은 국물이 탁해지니까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다가 기름기를 빼주세요. 자, 이제 완자탕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만들어 놓은 육수죠. 끓으면 완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단을 만들어 볼게요. 지단은 1에서 1.5cm 정도 완자보다 작게 해주시면 됩니다. 1에서 1.5cm 정도 하고 약간 45도 각도로 어슷하게 자, 이렇게 해서 흰자 두 개, 노른자 두 개 하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두 개. 자, 국물 위에 띄우는 거니까 키친타올 위에 올려놓습니다. 국물이 끓으면, 육수가 끓으면 아까 만들어 놓은 완자를 넣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완자의 기름 이렇게 묻어있죠? 꼭 키친타올에 기름기 제거해주세요. 자, 그 다음 완자를 끓일 때는 중간불로 끓이시고요. 오래 끓이면 탁해집니다. 그래서 거품 제거도 하면서 오래 끓이지 말고 1분 정도 끓여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자가 무조건 모두 익어야 합니다. 완자 안 익으면 실격됩니다. 개수도 반드시 6개 나와야 합니다. 완자탕 다 끓였습니다. 그럼 완자를 담고 자, 그 다음에 육수가 혹시 지저분할 때는 다시 한번 걸러줍니다. 그리고 200ml도 안 되면 실격입니다. 그래서 꼭 200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200보다 조금 더 담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완자가 이 국물을 먹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명 위에다가 띄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완자는 3cm 6개 나와야 하고 반드시 익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단 올려주시고 국물 200ml 이상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완자탕 완성되었습니다.